부분이 주식회사도 피크에서 닫아요. 요번 그 동학개미 여기도요. 지수가 2900에서 3300 그 사이에 65%가 닫았어요. 2021년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를 조사한 건데요. 매매 회전율이 6800%였어요. 회전율이 뭐냐? 1년에 몇 번을 사고 파는가? 회전율이 6800%라는 거는 68번을 샀다 팔았다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거의 두 번 가까이 되니까 꿈에도 나타날 거예요. 꿈에도. 회사에서 이러다가도 그 생각을 할 거예요. 회사 잘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연령대별 노후 준비가 있는 거예요. 20, 30대 할 일은 뭐냐면 첫째, 삼층연금 가입 시작하는 거. 둘째, 그거를 통해서 자산관리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 그게 20, 30대 할 일이에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거 못했으면 주택연금이라든지 농지연금까지 포함해서 연금으로 최소생활비 마련하는 거를 제1의 목표로 세우는 게 참 중요하고 그 연금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서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도 활용하는 거거든요. 미국에는요, 퇴직연금 100만 장자들이 많아요.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가지고 수익률을 연 10% 이상 계속 내서 퇴직할 때가 되면 100만 달러 이상씩 연금 자산이 퇴직연금만 많아요. 우리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퇴직연금은 거의 무관심.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빌려가지고 비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대부분이 주식회사도 피크에서 닫아요. 요번 그 동학개미 여기도요. 지수가 2900에서 3300 그 사이에 65%가 닫았어요. 근데 지금 2400대잖아요.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원칙을 얘기하면 다들 짜증내요. 바빠 죽겠는데. 2021년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한 큰 대형사에서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를 조사한 건데요. 매매 회전율이 6800%였어요. 회전율이 뭐냐? 1년에 몇 번을 사고 파는가? 회전율이 6800%라는 거는 68번을 샀다 팔았다 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운용하는 세계적인 운용사들이 보면 회전율이 연 3, 40%거든요. 그러니까 3, 4년에 한 번쯤 돌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1년에 68번을 돌리려면 일주일에 거의 두 번 가까이 되니까 꿈에도 나타날 거예요. 꿈에도. 회사에서 이러다가도 그 생각을 할 거예요. 회사 잘려요. 3년 동안에 유행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돈에도 일을 시켜라. 그 좋은 거예요. 일을 시켜야 돼요. 근데 돈에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근데요. 돈에도 일을 시키는 건 인생 전체로 보면 한 10% 비중이라면 회사에서 하는 일은 90%의 중요성을 갖거든요. 이 일은요, 엄청난 금융자산이에요. 왜?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그러니까 일에서 성공해야 돼요, 사람들이.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근데 그거를 박쳐놓고 10% 비중밖에 차지하는 주식 사고 파는데 정신을 쏟으면 되겠냐 이거죠. 요즘 그 화이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화이어족 그분들의 마음 이해가 가요. 직장도 고달프지 돈도 모자라지 그러니까 빨리 돈 좀 벌어서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근데 첫째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 화이어족들이 화이어족의 원래 생긴 배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이어족은 199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생겨가지고 2008년 금융위기 때 확 늘어났거든요. 재테크에서 돈 왕창 벌어가지고 회사를 사직하는 게 아니고 극도로 절약하는 거예요. 60, 70%를 절약해요. 그래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퇴직을 해서 또 생활비를 60, 70% 절약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재테크에서 왕창 한탕 해가지고 나가서 놀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의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 그런 재테크는 어쩌다 한 번은 성공하지만 계속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제 50년 있으면서 주위에 그런 사람을 내가 봤기 때문에 어디서 걸리면 돈이 날아가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취직하라고 취직이 안 돼요. 극히 일부지만 계속 성공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40대, 50대가 돼가지고 자기 친구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돈은 좀 있는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돈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돈, 건강, 외로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장점이 잘 나타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 30이 넘어가면요. 인간 개조가 안 돼요. 없던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저도요. 영어를 못해가지고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서 40대 초까지 매년 연초 되면 금년에는 영어 하겠다. 그리고 길어야 한다라고 포기. 근데 어느 날 나는 이제 영어는 못하니까 일본말을 하니까 일본말이라도 갖고 밥 먹고 살자고 하고 나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장점이 사는 일을 해야 돼요. 단점이 가려지는 일. 그거를 하면서 이 내 미래에 오래 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직업과 연결시켜서 이걸 개선시킬 게 없는가. 그러면 회사 일도 열심히 하게 돼요. 이 후반 인생에 할 수 있는 일도 찾을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꼭 젊을 때만 생각하지 말고 나이 들었을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이게 이제 젊은 분들이 해야 되는데 젊은 얘기하면 꼰대 얘기라고 해서 안 들으니까 뭐 참 저도 답답하고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이 꼰대 말을 이 젊은 분이 들어줄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꼰대들도 젊은 사람한테 꼰대 소리 안 듣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젊은 사람들도 꼰대라고 치부하지 말고 좀 경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하게 되면은 몇 억 있어야 돼요? 7억이에요? 10억이에요? 이런 돈만 준비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40대가 되면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째는 건강이 슬슬 문제가 오니까 건강 리스크 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녀 리스크 대비를 잘해야 되는데 아니 귀여운 자식은 뭐가 위험해? 위험해요.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는 나라가 없잖아요. 어떤 그 고급 공무원 하신 분은 연금만 받으면은 노후에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분인데 퇴직할 무렵에 금리가 비싸니까 또 아들이 사업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그 돈 저한테 사업장으로 빌려주시면 그보다 이자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 생각에는 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많이 받는다는 생각에 했는데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했지 금리는 또 지금 벼락같이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분을 봤어요. 내가 몇 억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 신용불량돼, 손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이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걸 캥거루라고 하잖아요. 제가 놀랐는데 2021년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에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는 그게 캥거루죠. 314만 명이 있대요. 전체 성인의 7.5%. 그리고 30대, 40대만 65만 명. 그게 지금 캥거루가 많은 거예요. 그럼 부모의 노후 위협하고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히키꼬모리라고 하는데 집에 그냥 처박혀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캥거루는 짐승인데도 신통하게도 자기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답니다. 사람은 평생 끝이 없잖아요. 또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그러는데 기생충족 독신이라는 뜻이래요. 몇 년 전 얘기인데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 1895만 명인데요. 그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어 사는 기생충족 독신이 29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흑금인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미국 CNN 방송에서요. 미국 투자은행이 조사한 자료를 발표했는데 주요국에 그 0세에서 18세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간 돈의 합계를 GDP로 나눠봤더니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돈을 가장 많이 뽑는 나라거든요. 뭐 대학 등록금 포함해서 그 다음에 사교육비, 그 다음에 결혼비용. 제가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딸만 하나 있는데 야, 네 딸 시집갈 때 결혼비용 얼마 되어졌냐? 얼마 되어졌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주고 끝냈대요, 사장인데. 근데 우리요, 어느 그 결혼 컨설팅 업체에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아들의 경우 전국 평균 1억 7,700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 비용이. 왜 이렇게 드냐?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문제는 취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작년 봄에 대졸자 일본의 취업률이 96%예요. 일본은 구인난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일본을 취직한다고 난리잖아요. 우리나라는 68%인데 거기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 포함하면요. 아마 50%대로 떨어질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취직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취직이 된다고 해도 51.6세가 평균 퇴직연령이라고 그랬죠. 그런 식의 젊은이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없잖아요.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요.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내용도 몇 페이지 되지도 않지만 선택을 안 해요. 수능에서 경제 선택해가 뭐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하고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아는데. 그 정도로 우리 부모들이 애들의 자립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들이 과외 공부 뭐 그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자립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립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행위의 자립이에요.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나 뭐 이걸 누가 와서 치우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목욕탕 요즘에도 가보면요.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어요. 누가 지가 치워야 되는 거 안 치워서 그런 거거든요. 회사에서도 누군가가 일을 하면 못 믿어. 누가 와서 꼭 한번 봐야 돼. 행위의 자립이 안 된 사람. 내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위의 자립을 시켜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의식의 자립.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가능하려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어요. 저 미국에서 살아보진 않았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우리는 동창회, 향후에 동네 모임, 무슨 모임 모여가지고 뭐 이거 사갔다고 이거 샀다 올리고 이거 샀다 올리고 나는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러니까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아야지 자립이 되는 거예요. 의식의 자립. 그게 세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 자립인데요. 경제적 자립이라면 재테크, 돈 버는 능력만 생각하거든요.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는 버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옛날처럼.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키우는 거. 그게 경제적 자립이거든요. 그 제대로 된 자립 교육을 시켜야 자녀도 불행하지 않고 부모도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아낀 돈으로. 그걸 실천해야 돼요. 이건 이제 구체적인 사례인데요. 서울에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 하는 커플을 세 커플을 제가 인터뷰했거든요. 그 중에서 과외비를 세 커플 중에서 제일 덜 쓰는 집이 사례인데요.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연 1억을 번대요.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6학년 두 명 과외비로 3,360만 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외극을 하게 되면 외우는 건 잘하는데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3,360만 원을 가지고 들여서 과외 공부시키면 그 노후 준비를 언제 합니까? 그것도 안 되고 애들은 부모가 다 시간표까지 짜서 해주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에, 창직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애들한테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나라 부모들이 다 같이 깨달아야 되는데 옆집에서 시키고 있는데 불안해서 안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해요. 부부간에 서로 고치게 만들기는 힘들거든요. 그다 부부싸움 나니까. 그래서 40대가 되면 부부가 어디 가서 자녀 교육 문제, 결혼 문제, 자기네 노후의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부부가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바꿀 수가 있거든요. 또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되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시급한 게 뭐냐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대로 애들을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옆집도 하고 있는데. 근데 옛날에는 고성장 시대에는 그게 통했어요. 과외급부 시켜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취직이 됐거든요. 신규채용이 많을 때니까. 지금은요, 저성장 시대에는 신규채용이 많지 않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을 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그게 선진국이 그런 거예요. 그 회사에서 옮겨갈 때 나를 뭘 보고 뽑는가? 학벌? 스펙이 아니고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전문성. 두 번째는 평판. 한마디로 싸가지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걸리면 끝이에요. 요즘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그러니까 부모들이 세상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빨리 인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애들을 키워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50대가 되면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빚 줄이는 노력.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는데 그 균형을 맞추는 노력. 그리고 퇴직하고도 뭔가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미리 준비하는 거. 이분은 58세에 퇴직을 했는데 처음에 취직해가지고 충청도 공주지점에 발령을 받았대요. 그때 공주지점의 지점장님이 생동막에도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대요. 그분의 일본 사람 친구가 주말이면 와서 같이 공주 부여 고적답사를 다니는데 이분은 신입직원 쫄병이니까 가방 들고 따라다녔어요. 자기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 책을 사가지고 주말을 이용해서 그 코스를 그대로 다녀봤대요. 3년 걸렸대요. 퇴직하고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종로 시니어 클럽에서 전단지가 날라들었습니다. 종로구 거주자로 문화유산 해설에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 가서 6주 교육받아가지고 문화유산 해설가가 됐어요. 그때 70대 중반에 이분을 만났는데 일주일이 너무나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사흘은 배우러 다닌대요. 배우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고급의 강좌를 공짜로 줄 수 있는 게 깔려있대요. 그리고 사흘은 경복궁, 창덕궁, 덕숭에 가가지고 문화유산 해설하고 약간의 수당을 받는데요. 그때 70대 중반인데 일본말 배운다고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일본 사람한테 해설하겠다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 하신 분이 한 분은 있는데 이분은 원래 텃밭을 가꾸려고 밭을 하나 마련해뒀대요. 근데 퇴직을 해가지고 밭에 가서 일을 하니까 일도 힘들지만은 사람들 많은 데 살다가 거기서 혼자 있으려니까 외로워서 못하겠더래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힘들어서 소출을 해도 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요. 주어도 고마워지도 않아. 우리 그런 건 많거든요. 우리 농사진 거라고 주면 예? 시큰둥하고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사람들 있는 데서 해야 되겠구나. 동네를 다니는데 80 먹은 노인분이 이발하는 걸 봤어요. 저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용사 자격증을 따는데 세 번 도전해가지고 따가지고 중고 이발 기기를 사서 이용을 만들어가지고 이발을 하는데요. 일주일에 사흘은 오전 중에 상이군경에 요양원 이런 데 가서 이발 봉사도 한대요. 그런 식의 생각을 받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님께서는 업계에 몸담으신 이후로 지금 한 50년이 네, 흐른 네. 거잖아요. 네. 그런 일을 찾기까지 흔들리거나 힘들었던 그런 순간은 없으셨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요. 일본에서 근무할 때 책방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좋은 자료가 있으면은 서울에 신문사나 출판사에 제가 일부러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러이런 좋은 자료를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걸 당신의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하면 좋을 거다. 손을 들어요. 그럼 약속을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제 마음이지만 약속이 되고 나면 이제 지옥이 된 거예요. 계속 서울서 온 손님들하고 다니다가 보면은 한 사흘, 나흘 전까지 하나도 못 썼어요. 전화가 와요. 다 썼냐고. 근데 거짓말로 절반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나흘을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게 마감의 힘이거든요. 그러면 마감날 새벽 5시쯤 되면 신통하게도 써져요. 그 전까지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걸 왜 한다고 손들어서 내가 이걸 쓴다고 해놓고 지금 이 고생이냐. 내가 앞으로 다시 이런 걸 하면 성을 간다. 그런데 원고를 만들어서 열매, 20매를 딱 만들어서 보내고 나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게재된 걸 받으면은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성취감이 생기니까. 또 하게 되고.
그것들이 모아가지고 좀 전문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간접 경험을 좀, 그건 정말 저한테 행운이죠. 1980년대에 일본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본이 우리보다 한 20년쯤 고령 사회를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일이 나타나겠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됐는데,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노후 문제에 대해서 좀 뭔가 해봐야 되겠구나, 아 이런 일이 앞으로 필요하게 되겠구나, 약간 예측이라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게 좀 저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죠. 근데 그런 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그 퇴직하고 나서 30년, 40년 긴긴 후반 인생을 뭐하고 살 건가?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요인 거품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착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금융 투자 업계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10수년 동안은 투자 교육, 노후 설계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만나본 분들, 그리고 또 제 주위의 친구들의 사례를 보면은 아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30년, 40년 뭐라고 살 건가, 그리고 갈 데가 없는 것, 이거를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기사분이 60이 좀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의 서울 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사장할 때는 기사 딸린 에쿠저 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이분이 대단한 게요,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답니다.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늘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이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는요 20-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요, 퇴직하고 소일거리 없어서 미쳐요. 요즘요,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 퇴직하고 나서 30년, 40년 긴긴 후반 인생을 뭐하고 살 건가? 이 문제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재작년에요,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랍니다. 51.6세를 반으로 내면가지고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왜 83세인가? 지금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6세입니다. 83세 평균 수명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그냥 100시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 시간하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실제로요, 얼마 전에 어느 기업에서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부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답니다. 거기 갔다 온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강사가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다음 달부터 정년퇴직이시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표를 예상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 쓸까? 막연히 앉아있는데 마누라는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그냥 받자마자 써내려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개모임 갔다 딸려집 갔다 줄줄줄 써내려가는데 자기는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래요.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최소한 11시간 남습니다. 곱하기 365일, 1년이지요.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4,465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이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67시간입니다. 12만 465시간을요, 1,967시간으로 나누면요, 약 63년이 됩니다.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절의 63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나시겠지만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는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재작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요, 1% 성장을 하면 참 잘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왜 그러냐?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되고 출산율이 높아져야 되고 또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요, 1955년에서 60년에 출산율이 6.3명이었는데 이게 2022년에는요 0.78명입니다. 둘이 만나서 한 명도 낳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 대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많이 들으신 얘기겠지만은요,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 프랑스에서요 155년 동안에 진행된 일이 이웃나라 일본에서요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습니다. 4배, 5배의 속도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속도에 적응을 못하고 지난 30년 넘게 저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더 화끈합니다.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로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직업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그리고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 생각들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조상님들 산소수는 장묘문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1988년 서울 올림픽 가던 해에요, 일본 동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벼락같이 귀국을 해가지고 산소자료를 구하는데요, 없어요. 서울의 벽제를 갔더니 북향에 절벽 같은 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는 분을 통해서 천안에 모셨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15%였습니다. 근데 일본은 100% 화장했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삼천리강산이 무덤으로 덮이겠구나,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1998년입니다. SK그룹의 최종현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화장을 했습니다. 이분은 화장 캠페인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 영향을 줬나? 화장률이 20%가 됐습니다. 3년 전인가요? LG그룹의 구원모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수목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3년 전에 88%, 지금 91%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요, 죽음이 많은 사회, 다사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일본도 화장터가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짓질 않았습니다. 화장터가 없어서 화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신을 집에 놔둘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갖고 나가라고 그러죠.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 시신 보관 호텔이 유행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직업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 생각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이 7, 80%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요,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랍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에 가구당 총자산이 6억 4,200만 원이래요. 근데 우리 가계 부채 말이 많죠? 부채 차입금이 평균 1억 700, 빼면요 5억 3,400.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3,400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요, 5억 3,4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9,500이라는 거예요. 얼마 남아요? 3,900만 원 남잖아요. 아, 이걸로 30년,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3,900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난리 쳤잖아요.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집값이 이웃나라 일본 그런 꼴 나지 말라면 어디냐, 그죠? 돌아가는 꼴은 비슷한데. 제 친구가요,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집을 크게 살지 않죠.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요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답니다.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 버블 말기, 이게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 해도 안 팔린대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 이거죠. 돌아가는 꼴은 비슷한데.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일부 빼면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요.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요, 국민연금 나이 들어서 2, 30만 원에도 받는 이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49%, 절반밖에 안 된대요. 더 문제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7%,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요 8%밖에 안 돼요. 8.9%. 퇴직연금? 작년에요, 퇴직연금 적립금액 300조 원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요, 1인 평균이 3,800만 원. 개인연금?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계좌 수로 나눠봤더니 약 5천만 원. 두 개 다 있다고 해봤자 2년, 3년 지나면 없어져요. 있는 게 뭡니까? 달랑 집 한 채. 근데 그 집이 아까 말한 제 친구 꼴 나지 않을까? 지금 일본의 동경에 가면요, 이 우리말하면 신도시,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도는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있어가지고. 지금 일본의 빈집이 3년 전에요 846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금년에 1000만 채가 된다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10년 후가 되면요, 일본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우리나라 빈집? 3년 전에 151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있는 거? 아닙니다.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긴대요. 도청이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와 버리면 그 동네가 빈집이 생겨요. 노후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폭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두 배를 튀기는 법, 세 배를 튀기는 법. 아니, 책 한 권 읽고 두 배를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가정경제 측면에서 빨리 바꿔야 될 게 뭐냐? 절약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새는 표정입니다. 무슨 재테크 강좌라니까 종목이나 하나 기발한 거 찍어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여보세요, 그건 내 유치원 때부터 들은 얘기야. 그런 표정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난 3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세계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요인 거품이오니 많다는 겁니다. 재미 교포가요, 성공해가지고 서울에 사장 발령받아 와서 몇 달을 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간다 이거죠. 필요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이거 착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고도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해야 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 있는 부모들은 그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요, 유명한 교수님이 재회했는데 외동딸이랍니다. 그의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답니다.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답니다. 자기 딸이 용돈이 궁한 것 같은데 자기 돈이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참고 참고 참는답니다.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는 그까이 그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막말로 엿장수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48년 전입니다. 1975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이요, 18%입니다. 하루는요, 그때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어서 가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제가 놀라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분들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옛날에는요, 기업의 간부도 했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한 자리씩 한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6천원 받고 일한대요. 젊은 나이에 그걸 보고 아, 나이가 들어서 이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것이요,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제 친구는 사장인데요, 그 딸이 40대 중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어요.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답니다. 그래서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요, 방문 개호라고 그래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인데요.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 벌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 뭐 하는가? 취미 활동 절반, 봉사 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뭘 가지고 해볼까? 이거를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퇴직하고 나서 노후에 3대 불안이 뭐냐? 돈, 건강, 외로움.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활동이든 자원봉사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제가 오늘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을 하고 날립니까? 근데 한번 여성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까 외국 회사 사장했던 분이 서글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 참 대단하다, 칭송이 자자한데 정작 자기 부인, 자기 딸이요, 동네 창피가 그런 건다고. 자기 인생을 헛살았다고 서글프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아내만 나한테 야속한 것 같죠? 내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아내들이 다 똑같다. 대한민국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의 아내분들이 다 똑같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잡아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 글을 보내오는데, 얼마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습니다.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더 난립니다. 많은 분들이요, 요리는 중국 요리가 최고고 마누라는 싹싹한 일본 마누라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일본의 가정주부들이요,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대요. 증세가 뭐냐?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 공포증, 십이장 궤양, 키친 드링크, 주방에서 술 홀짝홀짝 마시는 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아직 안 갔잖아요. 왜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인들은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가? 우리나라와 일본은 남편이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30년, 40년 안에 만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미국은 커플 문화, 젊을 때부터 같이 움직이거든요. 거기는 퇴직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젊을 때 생기면 생겼지. 지금요, 우리나라의 황혼율이,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후에 있잖아요. 노후 파산하는 5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은퇴 창업에서 실패하는 리스크. 둘째가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 셋째가 중대 질병에 걸려가지고 돈 다 쓰고 파산하는 리스크.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자식한테 돈 퍼주고 자녀 리스크, 성인 자녀.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황혼 이혼 리스크인데요. 지금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아시아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요, 일본은 이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는데 2021년에는 39%래요. 지금 결혼 기간별로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이혼이에요. 황혼이혼 하면요,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거든요. 그 파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들은 퇴직하고 나서 이 부인과의 화목하기에 대해서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이 바쁜데 그런 생각 언제 합니까? 그러면 뭐냐? 퇴직하고 나서 작심하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은행의 최고위층까지 올라간 제 선배가요,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 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 자기가 만들어야지. 근데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 끝발이 있던 분들일수록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청년 실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일이 없는데 퇴직자들한테 일이 가질 않지요. 옥스퍼드 대학이에요.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거길 보니까 2033년까지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이렇게 일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그런데요,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더라도 결론은 사람이다. 사람이 생각해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이 사라지면서 또 수많은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뭐냐, 지금 저는 창직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직업수가요, 2019년만 해도 1만 7천 개 정도였는데 일본만 해도 2만 5천 개, 미국은 3만 6백 개. 요즘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겨요. 아이패드 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저는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더라고요. 저도 지금요, 이 노후설계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50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올 때 50년 후에 노후설계 이런 걸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왜 이걸 했느냐? 2000년 초에 제가 자산운용 회사의 대표로 하는데요. 그걸 하면서 보니까 자산운용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운용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분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가지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반복해서는 안 되는구나.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 나이 또래 미국, 일본 친구들을 보니까 투자 교육이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이 돼가지고 저한테 노후 설계 질문하니까 공부를 하게 되죠. 할 수 없이 했어요. 요즘 1인 기업 1인 연구소 시대입니다. 나와서 1인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1년 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회사에서요, 밖에서 하지 말고 들어와서 하면 어떠냐. 거기서 몇 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가장 좋은 방법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됩니다. 창직을 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현역 시절에 하고 있는 일과 미래 직업을 연결시켜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일도 열심히 하게 돼요. 또 자기의 미래 라이프웍을 찾을 수도 있고. 지금 아파트 관리하는데 경쟁률이 50대 1이라고. 체면을 내려놓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능하면 안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주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일을 차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나한테 100만 원을 줬다. 나한테 왜 100만 원 줬지? 돈값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요,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취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취미로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은 재벌계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퇴직했습니다. 근데요, 그때 그분이 과체중이었대요. 운동을 해서 몸무게를 빼야 되는데 우연히 택배 분류하는 일을 봤더니요,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저걸 하게 되면 몸무게가 빠지겠다고 생각이 되더래요. 그래서 몸무게 빼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돈 때문에 해서 못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몇 달을 했더니 몸이 빠졌어요. 몸무게가. 그 사이에 일이 손에 익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재벌계 임원하신 분인데 회사에 택배 분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마음가짐. 근데 처음부터요, 돈도 생기고 폼도 나고 취미도 맞고 그런 일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요.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퇴직 후에 일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